그리고 뭐 제가 봤던 공연 중에서 아 저는 너바나 공연을 실제로 봤어요. 아 그럼 우리나라에 대한 안 했어요? 안 왔어요. 일본 가서 봤어요. 그냥 너바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어땠나요 너바나 공연? 일본 사람들 너무 조용해.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막 붙이 날뛰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음악을 들어요. 너바나조차도. 그게 너무 신기했다. 아니 그걸 또 언제 느꼈냐면 오디오스는 쩨왈드가 기타 칠 때 부족한 예. 라이브 부족한 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난리 났었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너무 신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음악을 즐기러 간 게 아니라 감상하는 척한 게 아닐까. 근데 그렇게 보면 집에서 CD 됐지 뭐 거기까지 가겠다고. 민족성인가요 그게? 형님 예,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신기했어요. 어떻게 쩨발드가 저기서 기타 치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지? 또 굳이 그 민족성으로 퉁치기가 좀 그런 게 엑스제팬 공연할 때 또 난리가 나요. 그렇죠. 예, 엑스제팬 공연할 때는 그 엑스제팬 요즘에 엑스란 곡 있잖아요. 엑스 할 때 그 엑스 손가락 때 이러면서 뛰는 게 그 밈이에요. 근데 이 한 5만 명 정도가 갑자기 동시에 뛰었다 내리니까는 그때 막 리히터 지진계도 보면 한 2점 몇 정도의 진도가 느껴진다고, 그 정도의 울림이 있다고, 일본은 선명하니까요. 그 주변에서 그 정도 진도가 느껴진, 그렇게 공연에 그런 거에 미치는 사람들이, 힐미탈 공연에는 왜 이렇게 다, 그나마인지. 그, 엑스제팬 팬들은 다 여성분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남자들은 이런 거 안 하지. 일본에서, 도쿄 돔에서 공연하려면, 예. 그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공연을 하는지 도쿄돔이요. 네. 도쿄돔은 일단 대관을 아무한테는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BTS 정도 돼야 대관을 해줘요. BTS 용필이 형님 아니면 뭐 이전 지금 은퇴하셨지만 패태김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 아 또 나훈아 형님 이 정도 급은 돼야 대관을 해주지. 이건 CM 분류도 무시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CM 분류 할 때 엄청나게 잘 갔잖아요. CM 분류가 아 나 도쿄돔에서 공연할래. 수고하세요. 그냥 그 정도예요. 아니 그 전에는 엑스제팬이 도쿄돔에 그 공연할 정도의 레벨은 아니었잖아요. 엑스제팬 그 정도 레벨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예전에 예, 예, 초창기. 예. 근데 예. 거기까지 좀 예능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음악도 좋았지만 예능을 했었나요? 네, 일본에서 예능도 하고. 근데 그 엑스제팬이 공연하기 전에 예. 그 작가님한테 한번 제가 들은 얘기인데. 되게 유명한 분이 공연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엑스제팬이 들어갔다라고 도쿄돔에. 그리고 타이지가 그 공연 끝으로 이틀 끝으로 밴드를 나가버렸다. 아, 그 밴드 나간 공연. 예, 예. 엑스제팬이 되게 특이한 팀인데 아이돌 팬덤이 있으면서 동시에 음악적으로도 인정을 받던 레전드 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슷하게 나갔던 라캉시엘이랑은 조금쯤 느낌이 달라요. 라캉시엘은 그 정도의 팬덤은 없었거든요. 근데 엑스제팬은 그 여자 젊은 10대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요시키가 굿즈 장사하느라 지금도 막 정신이 없죠. 굿즈 장사하는 이유가 그게 팔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팬덤이 있었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다른 게 한 번 내가 네 팬이라면 그 사람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팬을 해요. 의리 있네요. 네. 지금도 동방신기의 팬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 좋아요. 일본은 진짜 동방신기 팬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대한민국에는. 엑스제팬 같은 밴드는 안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좀 엑스제팬 같은 밴드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언젠간 나오겠죠? 그게, 김정인 마인드를 바꿔야 될까 싶어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선생님이나 뭐 팬님이나 같은 팀이야. 우리가 처음에 팀을 만들 때는 굉장히 좋았지. 막 으쌰으쌰 하면서 뭐 하고, 막 지하 골방에서 라면만 먹어가면서 막 연습하고 했었지. 떴어. 제가 좀 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 매니저한테 와도, 난 저 새끼 있으면 난 이 팀 못해. 내가 나가고 말어. 우리나라 팀이 깨지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 멤버들끼리 싸우다 깨지는 거라고요. 근데 일본 팀은 전체 통치는 게 아니라 엑스제팬 문제면은 그 사람들도 멤버들끼리 사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요시키 성격 들어온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팀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뭐야? 그 사람들은 철저한 자본주의 마인드고 직업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치면은 난 저 부장 새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회사를 때려쳐. 하지만 그 사람들은 부장은 마음에 안 들지만 난 이 회사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한다고요. 근데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리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돈이 돌아가면은 아니, 돈 준다는데 안 오는 게 어딨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그때 밴드의 전성기 시절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팀이 국민에서 1억을 벌었어. 그 1억을 벌면은 뭐 대관료 어쩌고저쩌고 다 빼고 한 5천 남았다고 칩시다. 그 5천 중에서 이 멤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천만 원도 안 되지 않나요? 천만 원 안 돼요. 돌아가면 다행이지. 그리고 야 이러면서 다 크는 거야. 어? 이러면서 인지도 쌓고 다 크고 크면 된 거지 뭐. 그러면서 뭐 생겨 싸움이야 처음 이기고. 아 오랜만에 듣네요 이거. 맞아요 저도 겪었어요. 아이씨 내가 다 알지. 야 찬아 이러면서 크는 거야. 오늘 이런 게 있으니까 다음에 더 큰 무대 가는 거야. 어? 아, 또 말 한마디 있잖아요. 앞으로는 돈 너도 많이 벌 거야. 야 찬아 너 이제 벤치스타. 벤치스타. 야 찬아 너 이제 벤치스타 하는 거야. 야 예전에 그렇게 음악을 했었잖아. 아 참 옛날 생각은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아, 내가 그런 걸 아니까는. 아,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네. 다 윗선에서 다 해먹은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회계 재정 이런 것들이 되게 클리어하지가 않았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클리어졌죠. 표준 계약서도 생기고. 그렇게 표준 계약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막, 나 일 못하겠다 이런 팀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뭐, 50-50 사태가 큰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중간에 양아치 하나 끼워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양아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양아치들 많은 게 아니라, 양아치가 아닌 사람이 없었지. 그때 뭐 내가 야 형이 니들 키워줄게. 형만 믿고 따라와. 어? 야 일단 라걸드부터 시작하자. 얼마나 많았냐고 그 새끼들. 뭐 서울이면 라걸드, 뭐 저기 파고다 공원, 신촌, 인천이면 어디 수봉공원, 뭐 시민회관 얼마나 많았냐고. 형님도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내가 왜 대학원을 갔겠냐고. 우리 작가님도 과거에 또 큰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생각해도 빡치네, 진짜. 영원히 가슴 속에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지. 일단 기스가 새겨져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심한 기스 아닌가요? 심한 씨. 진짜 걸기에 봐야 아주 그냥 이거지. 근데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또 잘 살아. 잘 살아. 그런 새끼들이 벤치 타고 앉아. 아, 맞아요. 근데 간혹 이제 너무나 좋았던 선배들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치. 마음이 참 아파요. 네.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진짜 망가져서 폐인 생활을 하거나. 네. 네. 아, 제가 또 이제 예전에 작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타이즈가 시대보다 기타를 더 잘 친다.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베이스는 또 아시아 최고였고 네. 그거 좀 뒷얘기지만 SJ팬 나오자마자 라우디니스 아키라 다카사키가 제가 진짜 제일 베이스 최고 잘 친다. 그래서 네. 바로 데리고 들어갔죠.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나온 이유가 돈 퍼센테이지 때문이다. 네. 타이지 같은 경우에는.